안녕하세요. 웨이토크 신입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 주식은 잘났어 정말. 피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자괴감을 너무 갖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어요. 솔직히 뭐 미국 증시 뭐 요즘에 다 서학개미 하면서 뭐 왜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어? 어? 막 무슨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동학개미 분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동학개미 분들조차 인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한국 주식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막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자괴감이나 자존감이 하락하는 걸로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던가 우리나라 주식은 주식이 잘났다는 것을 지금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 이걸 하려고 하냐면 나라랑 기업에서 안 하니까요. 왜 안 하나 보여줄까요? 일단 지금 고시엔이라는 지금 6회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6회예요. 그 얘기는 뭐죠? 야구 아시는 분들 투수전이죠. 투수전이니까 아웃이 빨리 되니까 0-0 상황인데 지금 1시간 만에 6회 말이 된 거예요. 지금 0-0인데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왜 전일본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라는 고시엔이 왜 지금 뉴스에 나오고 대통령도 뭐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왜 그러느냐. 여기에 이제 일본의 한국계 민족학교 그 고등학생들이 결승에 올랐어요. 물론 그러신 분도 많아요. 뭐 미국계니 한국계니 아 일본계니 저 뭐 아니 우리 한국계라고 하면 뭐예요? 쟤네들 한국말도 다 어설프고 미국에 있고 일본에 있는 애들을 왜 자꾸 한국으로 얽혀 뭐 이런 되게 그런 깐깐하게 여기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그 애들한테 빙의를 해보면 어쨌든 타국에 그죠 미국은 아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타국에 그것도 역사적으로 안 좋은 관계가 있던 거기서 뭐 어쨌든 우리말을 잊지 않고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기특한 면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 국제고가 제106회 고시엔 대망의 결승전에 올랐는데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이고요. 이전에 2021년에 4강을 갔던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 성적이고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 역사의 기록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1999년에 야구부가 창단이 되었대요. 교토 국제고가. 이게 첫 출발이 우리나라랑 이어져 있어서 그런데 제1교포들이 거기서 이제 우리 민족 교육하고 한글 잊지 말자고 교육하기 위해서 1947년에 교토 조선 중학교를 설립한 게 이게 전신되었고 현재는 그러면 이게 다 한국인이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일본인이 65%입니다. 일본 학생들이 많죠. 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뭐 태클 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기 무슨 한국 학교야? 다 일본 애들이네. 근데 이제 30%가량이 한국계고 이 교과가 한국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교과가 한국어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이 여기를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마음으로 응원하는 뭐 이런 지금 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요게 교과의 첫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일본의 프로야구도 인기가 워낙 많지만 고시엔이 인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오타니 선수 지금 아시아 선수 최초로 40-40 눈앞에 두고 있죠. 홈런 하나, 도루 하나만 추가하면 40-40을 클럽을 가입을 해요. 근데 오타니 쇼헤이 선수조차도 고교 시절에 여기 본선 진출만 했고 1회전에서 바로 탈락해서 한 번도 결승 무대를 밟은 적이 없었던 무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승 무대를 밟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리고 이 까만 흙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 까만 흙 위에서 나오는 이 장면들, 이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본 한국 혼성팀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전원 한국인은 아니고 한국계 학교에 한국인이 아직도 한국계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좀 응원을 하지만 일본계가 많으니 일본 한국 혼성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지금 6회까지 진행이 되는데 0-0이니까 7-8-9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요즘에 또 뭐 며칠 사이에 많이 나왔었죠. 쌀과자에 독도는 한국 땅. 거기다가 이 지도를 딱 그려놔가지고 쌀과자를 파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 일본 기업이랑 이 어떤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일본 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죠. 일본에서 만약 이걸 팔려면 이거 지우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걸 지우고 싶었을 수도 있었던 게 뭐냐면은 매출액의 거의 15%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장님이 이걸 포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민들이
독도 과자 응원한다고 해가지고 매출 여기 엄청나게 돈줄을 내면서 주문을 왕창 해갖고 이 사장님이 인스타그램에 주문창 오류난 줄 알았습니다라고 올렸어요. 자, 이거 뭐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왜 하느냐.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신을 잊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응원을 보내고 굉장히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도 요즘 사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어필하고 키운다면은 그렇죠? 바닥친 자존감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 제가 계속 이거 한다고 했죠, 아까 전에? 정부랑 기업이 안 하니까. 왜 안 하냐면은 옛날에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많이 일어났을 때 금융권에서 독도 상품이 많이 출시가 되었었어요. 지금 이게 20년이 넘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아시죠? 20, 30년 지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컴퓨터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요. 그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이. 이 글씨는 남아있는데 이 당시에 이게 KB자산운용에서 내놓은 그 보수 전액, 그러니까 운용보수를 펀드매니저들이 받잖아요. 운용보수를 펀드매니저들이 받은 거를 전액을 갖다가 독도 수호 관련 사업에 기부하는 독도 수호 행동 펀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재밌어요. 아까 고시엔에서 일본계 학교랑 한국계 학교랑 붙은 거랑 비슷하거든요. 한국 지수 상승률이 일본 지수 상승률을 넘을 때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요즘처럼 니케이 지수가 너무 잘 나가면 우리가 이 펀드는 수익이 안 났었겠죠. 근데 이 내용 구조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국 지수 하락률이 일본 지수 하락률보다 작을 때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 경우에. 그렇죠? 하락률이 적던가 상승률이 높을 때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고요. 그리고 한국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일본 지수보다 덜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라서 여기 이런 표가 있습니다. 한국 지수 증감률 20, 일본 지수 증감률 마이너스 10. 그리고 한국 지수 증감률 마이너스 10, 일본 지수 증감률 0. 뭐 이런 그 조건에 따라서 수익 예상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어떤 예상표는 이거죠. 한국이 20% 오르고 일본이 마이너스 10% 났을 때 증감률 차이가 30% 난다면 예상 수익률이 13.5%가 나오는 이 구조의 펀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도 좋고 이런 재미있는 알고리즘을 가진 펀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대증권 뒤로 가겠습니다. 현대증권이 KB투자증권을 합쳐서 지금은 KB증권이 됐어요. 아, 이거는 이 뉴스 내용이 뉴스에 나왔던 거고요. KB자산운용이 독도 수호 행동 펀드를 출시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여기 있고요. 이제 KB자산운용 자산운용사잖아요. 증권사도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증권사 중에 현대증권이 아, 그 요건 말로 할게요. 예, 그 그대로 현대증권 요거 그 그림이 먼저 나갔네요. 감사합니다. 현대증권이 요 독도사랑 기부금을 전달하는데 이게 어디서 전달된 거냐면 현대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독도수호기금이라고 해서 계좌당 1,000원씩 기금이 적립돼요. 그래서 뭐 독도수호대에 직접 주기도 하고 이렇게 뭐 직접 여기 이분이 독도수호대 대표님이셨어요. 이 당시에. 전달도 하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부자아빠 독도사랑 혼합형 펀드라고 300억 규모로 저기 판매가 되었었는데 이겁니다. 이거 되게 오래돼서 오래됐고 작은 거 하나 거의 20, 30년 전 사진이기 때문에 크게 해서 흐릿하게 됐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게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뒀다는 게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자기네가 잘하는 방식을 여기다 도입했어요. 그 당시에 디아트 펀드라는 운용 스타일이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스타일이었는데 배당주랑 주가지수 선물에 일단 50%를 투자합니다. 그럼 이제 배당주랑 주가지수 선물을 투자하면 주가 등락이랑은 상관없이 안정적인 일단 매매 수익에다가 배당주 수익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40% 이하는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수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는 스타일을 여기다 도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뉴스를 가봅시다. 2005년, 6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다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까 뉴스를 한번 띄워줬어요. 5년 내 폐지됐다는 뉴스가 있는데 5년 안에 이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반짝 애국심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이거 좀 억울하기도 한데 설마 반짝 애국심일 리는 없겠죠. 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서도 계속 뭐 애국심이 없어지긴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애국심은 있었어요. 근데 이 펀드라는 거 이게 사실 수익이 나야 가입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애국심이 추철하는 청년이나 중장년층 국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에 내가 계속 애국심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거죠, 사실은. 뭐 반짝의 욕심이라고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이 아까 그겁니다. 제가 말했던 KB 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에서 하던 그 여러 가지 펀드니 무슨 기부금 사업이니 이런 것들이 다 5, 6년 내에 완전히 종적을 감췄다. 완전히 종적을 감췄다. 그 뒤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어떤 그 응원의 일환으로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뒤로 빨리 가볼까요, 이제? 자, 일단 그래서 적을 알아야지. 아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일단 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일본 이 니케이지수에 저기 상장되어 있는 게임주 두 개를 볼 텐데, 자, 캡콤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저도 이거 어렸을 때 캡콤 스트리트 파이터 많이 했기 때문에 못하긴 하지만 사실 와 스트리트 파이터 캡콤 이럴 수밖에 이거 마음적으로는 그러죠. 근데 이제 그 마음적으로 그런 것을 조금 더 이제 기업을 알고 우리나라 거를 요 기업을 어떻게 하면 이겨볼까 그 생각으로 우아를 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캡콤은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캡콤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트 파이터뿐만 아니죠. 스트리트 파이터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그 저기들이 많죠. 롱맨이나 몬스터 헌터 같은 것들이 많고 아케이드라고 하겠죠. 아케이드라고 이제 지붕을 뜻합니다. 지붕을 뜻하는 건데 우리가 오락실을 뜻하는 거죠. 일본에서 오락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친코 도박기를 파는 회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사업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볼까요? 상당히 좋죠. 좋아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 수준이거든요. 역사적 신고가 수준이 부럽죠. 이번에 이 흔들림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긴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어쨌든 좀만 가면 역사적 신고가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닌텐도를 보겠습니다. 자, 닌텐도도 뭐 만만치 않죠. 일단 닌텐도는 콘솔 기기를 만들고 닌텐도 위,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캐릭터 사업도 뭐 요즘에 산리오가 워낙 떠서 그런데 지금 마리오도 만만치 않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포켓몬스터, 동물의 숲 이런 강력한 IP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기업이죠. 좋은 기업인데 그래서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게임보이가 1억 1,800만 대가 팔렸다는데 닌텐도 스위치가 이거를 넘었습니다. 지금 2022년이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소프트웨어도 잘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얘도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죠. 정말 부럽죠. 자, 이게 부러워할 때만 아닙니다. 우리한테 뭐가 있다? 우리한테 누가 있습니까? 넥슨이 있습니다. 자, 넥슨이 일본에 상장되어 있다고 일본 기업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넥슨 위에 NXP라는 그 모회사가 제주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독도 옆에요. 그래서 그거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주 회장이 여기 일본에 상장한 거는 일본 기업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상장을 계속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을 하면은 빨리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시도 해야 되고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빨리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연매출 3천억 원이 돌파될 때까지 안 하기로 했는데 3천억 원이 돌파되고도 계속 인수합병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안 했어요. 나중에 1조가 넘고서야 했죠. 그것도 일본에 간 이유는 아까 보시다시피 캡콤, 닌텐도 이런 엄청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금 더 우리의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상장을 한 거지 매국노가 아니겠죠. 자, 넥슨의 게임들입니다. 던전 앤 파이터, FC 온라인, 메이플 스토리 뭐 짝이 있는데 이 게임방 순위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거의 20년 다 된 게임들인데 PC방 순위를 보겠습니다. PC방 게임 순위를 보면은 아직도 얘네들이 보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빼고 그 뒤부터 FC 온라인, EA에서 개발했지만 서비스를 넥슨이 하고 있어요. 퍼블리셔죠. 퍼블리셔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 서든 어택, 메이플 스토리, 던전 앤 파이터 쭉쭉 나오죠. 지금 10위 안에, 11위 안에 이렇게 4, 5개가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20년 지난 게임을 계속 즐기고 있는 이런 엄청난 충성도를 가진 게임들을 만든 회사들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림만 한 번씩 쭉, 이따 이거 보죠. 자, 일본에 상장되어 있어서 다른 그 나라에 상장되어 있지만 시가총액 비교했을 때 완전 단독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지금 닌텐도랑 캡콤이랑은 다르게 2021년도부터는 횡보 구간에 들어서 있는데 이 오랜 횡보 기간, 한 3, 4년짜리 횡보 구간 박스권이죠. 여기를 돌파하면 또 완전 새로운 시세가 시작될 수 있는 기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서든어택이 19년 됐어요, 무려. 좀 있으면 20년 됩니다. 아직도 근데 충성도가 높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EA의 FC 온라인입니다. 피파가 FC 온라인으로 바뀌었죠. 드록바와 퍼디난드.
예, 넥슨의 아이콘 매치가 열립니다. 자, 이거 퍼블리셔 아주 잘했죠. EA가 게임을 잘 만들고 했지만 서비스 잘했습니다. 자,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가 이것도 거의 20년 됐는데 요즘에 초등학생들 노립니다. 뭘로요? 초등학생들 코딩 수업에 딱 좋잖아요. 코딩 수업에 이걸 써서 새로운 또 10대들 유비들을 끌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던전 앤 파이터죠. 횡 스크롤 액션이라고 옆으로 진행하면서 하는 게임인데 이건 또 중국에서 이제 대박이 난 PC도 대박이 났고요. 모바일도 대박이 났고 중국 시장을 완전 장악해버린 게임입니다. 전설의 횡 스크롤 액션 게임이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자, 아까 전에 독도 기부금을 보낼 수 있는 이제 증권사의 어떤 제도가 다 폐지가 됐고 독도 지금 따로 독립지점을 운영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저기 도로명주소 알아놓으시면 이쪽에 주민들이 사는 데가 있고 경비대가 사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경비대 대표가 나와서 증권사 뭐 기부금을 받는 이런 장면 이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 우편 편지를 보내셔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넥슨 편이었는데 넥슨의 김정주 회장님이 너무 나이 어리시게 돌아가셨잖아요. 50대에. 넥슨 김정주 회장님이 남기신 명언 중에 이게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다. 오늘을 내일같이 열심히 삽시다.